가난한 자들의 벗, 전 세계 교황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슈퍼스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오전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이 우리에게 선물할 평화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미지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18분 이탈리아 로마를 출발한 전세기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잠시 후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11시간의 장시간 비행에도 교황은 온화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오스발도 파딜리아 주한 교황청 대사가 기내에서 교황을 영접하고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교황을 맞았습니다. 이후 교황은 세월호 유가족, 세터민, 가톨릭 신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맞추고 악수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유가족을 소개받자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며 위로했습니다. 환영 인사가 끝나고 교황은 의전 차량인 소울에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서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숙소인 교황청 대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교황은 4박 5일 동안의 방한 기간에 30분 단위로 일정을 쪼개 빡빡한 행보를 이어갑니다. 아시아 가톨릭 청년대회와 천주교 순교자 시복식 등 4차례 미사를 집전하고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